안녕하세요. 저는 프지공예 박물관 학예사 황여림입니다. 프지공예 박물관은 2006년도 경기도 광주에 설립되었습니다. 자연을 디자인하는 프지공예 박물관, 풀과 짚을 소재로 한 역사 속 다양한 생활소품들과 현대 창작품들을 2000여 점이 넘게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지공예 기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육,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전통 빗자루가 있듯이 세계에는 특유한 형태의 빗자루들이 많아요. 서양의 빗자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녀 빗자루가 있지요. 마녀가 씽씽 하늘을 타고 날아다니는 빗자루,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형태의 마녀 빗자루를 만들 건데요. 일단 마녀 빗자루 키트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녀 빗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시풀 10g, 억새줄기, 고무줄, 막끈, 새끈, 그리고 모시를 풍성하게 빗어줄 꼬리빗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집에 꼬리빗이 없으면 강아지 털을 빗어주는 강아지빗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시를 다듬어줄 가위가 필요해요. 먼저 물에 적신 모시를 가로방향으로 넓게 펴놓습니다. 그 다음 억새 가지의 끝부분을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단단하게 풀리지 않게.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억새 가지를 중간 부분보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놓은 다음에 김밥처럼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돌돌 말아준 다음에 잡아보아 고무줄 바로 윗부분을 막끈으로 묶어줄 거예요. 자, 묶는 방법은 왼손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돌려서 단단히 감아서 묶습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게 이중으로 묶을 거예요. 고무줄 바로 위를 막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그 이유는 이 위 모시를 아래로 내렸을 때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묶어줬을 때 이 막끈이 너무 길면은 가위로 다듬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잡고 윗모시를 아래로 완전히 접어서 돌려서 내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돌려가면서 골고루 내려줄 거예요. 한꺼번에 한 군데에 많이 내려오지 않게 골고루 내려줍니다. 완전히 내렸을 때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준 다음 빗질을 할 거예요. 빗줄을 곱게 정성스럽게 해주면 해줄수록 풍성한 모시 빗자루가 탄생합니다. 자, 고무줄이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어서 빠지지 않아요. 자, 웬만큼 빗었으면은 이 새끈으로 1cm 정도 아래 되는 부분을 묶어줄게요. 자, 처음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새끈으로 촘촘히 해서 이중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길이 길이면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모시가 이렇게 중간에 뭉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곱게 빗어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층을 맞춰줄 거예요.
빗자루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곱게 빗질을 해줄게요. 자, 가위로 정돈해 주시면 마녀 빗자루 완성! 모시는 천여 섬유이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게 되면 변질되기 쉬워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또 모시는 햇빛을 오래 보면 하얗게 탈색되는 성질이 있어요. 모시의 형태가 변형되면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다시 빗질해 주시면 금방 만든 것처럼 회복된답니다. 직접 만들어 본 마녀 빗자루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